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홍입니다. 오늘도 역시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를 나서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길을 걸으면서 역시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 행사하는 곳입니다. 사람들이 늘어서 있어요. 쭉 늘어서 있고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신데 제가 쭉 가다가 이걸 보고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. 앞에서 안 찍죠. 앞에서 찍으면 되게 평면적으로 나와요. 보십시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쭉 가다가 맛있는 집 앞에 줄 서 있는 것을 지나서 상차림 한 곳을 지나서 그 사이로 뒤로 들어갑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촬영할 때 뒤로 들어가면 앞과 뒤가 동시에 보이죠. 오케이 촬영 슈팅이 끝났어요. 다 동감이 있죠. 몸의 동작이라고. 몸의 움직임이에요. 얼굴의 표정도 있지만 몸의 표정도 있거든요. 그 몸의 표정이 재밌으면 괜찮아요. 뭐 축제 분위기의 사진이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. 어머니 접시 들고 있는 모습, 아저씨 숙이고 있는 모습, 뭘 맛있게 아니 무슨 뭐 만드는 분이 잘 앞에 계신 분도 돈 내려고 하는 아가씨, 그죠? 그런 몸의 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예, 은근히 사람들이 많아요. 저희 카메라 매신 분도 있고 카메라를 요즘은 그 스냅 사진 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어요. 왜냐 그러면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,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시대를 기록하고 남긴다는 게 참 좋네. 조금 전에도 카메라 매신 분 지나가고 이거 보세요. 두 사람 되게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얕잘 없어요. 그러니까 저게 몸의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지해야 돼요. 예상해야 됩니다. 다음 동작이 어떻게 들어갈까? 이거를 예상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이 돼요. 별 볼 일 없는 사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되어야만 몸이 어떻게 움직인다 예지가 되어야만 되게 현장감이 있는 사진이 찍힙니다. 또 걸어갑니다. 또 슬슬 어슬렁 카메라를 메고 밖에 오셨던 분들이 자꾸 피하죠. 그죠?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. 신기한 거 있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. 막무가내로 들어갑니다. 그림이 빨라졌어요 지금. 여자분 남자분 슈팅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요. 모자의 높이가 다르죠. 그래서 오른쪽으로 흘러요. 진짜 무게가. 근데 오른쪽이 흐르다 보면 탁 막아주는 게 있는데 전화기를 든 손이 막아주고 있죠. 그래서 전체적인 무게감이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밸런스가 대충 잡혀 있어요. 왼쪽에 있는 전화기 손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. 사진을 찍어보면 뭔가 좀 모자라는 것이 계속 있어요. 그래도 꽉 너무 잘 찍은 것보다 약간 2% 드러낸다. 잘 보세요, 이 사진. 지금 잘 보셔야 된다. 조금 전에 찍은 사진 다시 나올 건데, 제 애기 사진 찍었어요. 지금 찍고 있어요. 애기 사진 찍고 돌아보고 이제 주위에 한 판단해 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구경하다가 이제 여자분이 들어가죠. 저거 찍습니다. 애기 사진은 찍었지만 발표 안 합니다. 그냥 예뻐서 그냥 찍는 거고. 잘 보세요. 손을 올리고 고개를 갸우뚱. 오케이, 진짜 사탕 끊겼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몸의 동작이라는 거거든요. 몸의 표정. 그죠? 이 표정이 없으면 사진이 밋밋해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앉았어요. 옆으로 사진을 틀고 손을 올리고 깨우뚱. 사탁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사진이 리드미컬한가 하지 않은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에이, 뭐 이게 대단할까? 대단합니다. 해보시는 분들은 알고요.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. 아니, 뭐 제 사진 보고 아, 이거 나도 찍을 수 있겠다. 예, 여러분 해보십시오. 찍히는 거. 자, 지금 손을 막 흔들어요, 제가. 사람들 보고 비키라고. 아, 비키, 막 흔들죠? 다시 한번 넣어놔? 오케이, 계속 비키주세요,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. 오라이, 자, 사탁 비키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이 사탁 비키는 소리가 대단한데, 수호식 끊겨야 되는데, 지금 제가 녹음하는 건데, 가리였네요. 오늘 이렇게 녹음을 위로 또 올려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입니다. 네. 자, 아가씨 예쁘죠? 남자분 정말 건장하고 요즘 남자 젊은이들 보면 몸이 참 건장해요. 잘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고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민살인지
그런 게 눈에 띕니다. 아가씨가 참 이쁘고 매력적이에요. 그래서 사진 하나 들었어요. 경찰관 아저씨한테 사진 좀 찍자. 유니폼은 괜찮은데. 얼굴도 안 보이시는데. 경찰관 아저씨 안 찍는다고 상사를 치는 거예요. 그렇지도 않아요. 이름표에 이름이 달려있어서 찍기 어렵대요. 원래 유니폼 입는 사람은 초상권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유니폼, 그러니까 군인, 경찰관이 정장을 하고 있을 때는 초상권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뭐 찍어도 돼요. 지하라 이렇게 한다고 안 지어도 돼요. 코앞에 갔죠? 슈팅. 그죠?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고프로는 16mm고 제가 들고 있는 렌즈는 28mm예요. 그래서 그게 이제 28mm의 요즘 니콘에서 나온 신형 그 레트로한 디자인의 니콘 FM2를 완전히 카피한 ZF 하는 카메라로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. 또 니콘이 지원을 해줬어요. 카메라. 제가 지금 니콘 ZF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요. 셔터를 누를 때 그 질량감이라 그럴까요? 아주 리드미칸 질량감이 짱이에요. 셔터 누르는 맛이 있어요. 소리도 좋아요. 뿐만 아니라, 이게 뭐라, 전구공이잖아요. 테니스공 말고 전구공, 말랑말랑한 전구공을 사박사박 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. 야, 아가씨 보세요. 폼 잡고 친구한테 뭐 찍어주나 봐요. 저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제가 발까지 올려가면서. 슈팅. 그죠? 예, 28mm 렌즈의 뭐 한계는 이제 포커싱을 하면 뒤에 포커시가 안 먹는다는 게 있다. 그죠? 포커시가 안 먹고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. 그런 대로 뭐 28mm 렌즈 하나 달랑 가져갔으면 거기에 맞는 사진 찍으면 되죠. 또 취재를 갈 때는 제가 렌즈를 여러 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4, 120 렌즈를 두고 나갑니다.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취재다 그러면 72-200이니까 니콘 72-200 렌즈를 들고 가는데 잘 안 들고 가요. 무겁잖아요. 아, 어깨 아파요. 생각만 해도 어깨 아프네요.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래도 카메라가 단촐했으면 좋겠어요. ZF-C도 찍었어요. 근데 요즘 ZF를 찍고 28mm 렌즈 달라가나. 이거 보십시오. 아, 아가씨 머리카락 되게 풍성해 보이고 컬이 멋있어요. 이미 샷다 끊겼어요. 어라이. 그죠? 오라이 칼 사다 끊겼어요. 그래서 저 찍어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사진 찍어서 뭐 할 건데 할 때에 제가 지금 이런 막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. 그럼 뭐 할 거냐 하면 저는 코리아 나우 한국 지금이라고 하는 길거리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합니다. 코리아 한국 코리아 나우를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전제가 있어야지 이런 사진 중에 가치 있는 사진을 셀렉팅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없이 막 찍어 놓으면 뭐에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진 찍어서 뭐 할 건데 물어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사진 찍어서 뭐 하실 겁니까? 오늘 사진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홍이었습니다.